반갑습니다. 자, 지금 투시도 기초 강좌들 잘들 보고 계시죠? 사람 따기. 에라소툴 강좌에서 지금 딱 끝났지 싶은데, 유튜브 업로드도 사람 따는 거에 대해서 한번 더 강좌를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같이 녹화를 했었는데, 너무 좀 녹화가 좀붕 떠가지고. 자, 라소툴을 잘 다루는 게 포토샵에서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라소툴이 익숙하면은 포토샵과 익숙해지는 겁니다. 라소툴 작업을 원활하게 하면은 포토샵 작업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건 제가 경험해봐서 알고, 신입들, 초보분들 가르쳐봤을 때 가장 포토샵과 친해질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라소툴과 친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좀 많이 따보세요. 지금 제가 웹하드 올려놓은 자료에 있는 그 데이터는 이렇게 3명밖에 없을 거지만, 요 사람들이라도 정성 들여서 한번 따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에 적용해보면 되겠죠. 자, 따는 요령에 대해서 간결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축키 L이죠. 저번 시간 설명드렸던 라소툴, 쓰는 방법이 다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을 이제 라소툴로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컨트롤 J 잘라내면은, 그죠? 이 사람을 투시도에 넣어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대충 따면 안 되니까 끝라인 맞춰서 잘라내는 게,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초보분들 가르칠 때 가장 먼저 하는 그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단축키 L. 포토샵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오자마자 첫날에 제가 이거 가르쳐드리고 하루 종일 사람만 따게 시키면은 3일쯤 지나면은 막 뒤에서 보면 있잖아요. 진짜. 포토샵 포도 모르시던 분들이 막 단축키 막 쓰면서 막 자유자재로 화면을 막 늘리고 막 컨트롤 J 잘라내고 레이어 정리하고 이런다니까요, 정말. 사람 따기만 제대로 해도 포토샵과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가르쳐주는 기본은 그겁니다. 라소툴로 내가 따야 될 사람을 먼저 고릅니다. 자, 그림자가 좋으니까 저는 그림자까지 같이 딸게요. 듬성듬성 라소툴, 직선 라소툴로 단축키 L로 마우스로 콕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자, 선택했죠? 그 다음에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컨트롤 J, 복사 떼어내기. 자, 그럼 원본은 살아있고 그 위에 이렇게 떨어져 나왔습니다. 자, 그럼 원본과 우리가 잘라낸 사진 사이에 레이어를 하나 만들게요. 이 상태에서 레이어 추가를 누르면 우리 레이어 위에 새 레이어가 생기죠. 그러면 레이어를 끌어당겨도 되고, 또는 밑에 레이어 선택한 다음에 레이어 추가를 하면 사이에 레이어가 생깁니다. 자, 이 레이어에 색을 채워줄 거예요. 정경색, 마우스 포인트 보이시죠? 클릭하셔가지고 눈이 가장 편안한 색, 녹색을 선택하겠습니다. 차분한 녹색 해서 이 정경색으로 이 레이어를 꽉 채울 겁니다. 요것도 단축키 나오는 겁니다. 기초 내용이니까. Alt, Delete. 그러면 정경색으로 레이어가 색이 채워지죠. 자, 정경색 말고 지금 뒤에 있는 색, 후경색은 흰색입니다. 흰색으로 채우려면 뭐 X키 누르면 정경색, 후경색 전환이 되는 단축키인데, X키 눌러서 Alt, Delete 키 눌러도 되지만, 정경색, 후경색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후경색, Ctrl, Delete 키 누르면, 그죠? Alt, Delete는 정경색으로 색 채우기, Ctrl, Delete 키는 후경색으로 색 채우기.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니까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후경색, 아, 정경색, 녹색으로 색을 채워가지고 녹색 스크린이 생겼습니다. 그 위에 우리 내가 잘라야 될 타겟 레이어가 생겼죠. 왜 녹색을 깔아두느냐? 이렇게 녹색을 깔아둬야지 내가 잘라냈을 때 정확히 잘라냈는지 한번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기본 세팅입니다. 자, 꼭 한번씩 따라해보세요. 단축키 Z, 줌. 내가 어디 작업해야 될지 확대해서 가야 되잖아요. 자, 우선 제일 손쉬워 보이는 요 사이드 부분 어깨 라인부터 다리 라인까지 한번 잘라볼게요. 자, Z, 줌키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이 영역을 드래그하면 확대가 됩니다. 그죠? 다시 반대로 드래그하면 마이너스. 아, 이게 포토샵 버전별로 달라가지고 이 CC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클릭해서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당기면은 확대고요. 클릭해서 왼쪽으로 밀면은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래서 내가 작업해야 될곳쭉 당겨서 플러스로 확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L 단축키 라소툴로 바꿔가지고, 자, 어깨 부분 딴다고 했죠? 자, 바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초보자분들 가시다가 손이 덜덜 떨려가지고 더블 클릭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트는 먼 곳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먼 곳에서 시작해서 딱딱 와서 직선으로 툭툭 가는 거죠.
근데 사람이 직선만 있느냐? 아니죠. 곡선도 있죠. 그럼 곡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앞 시간에 배웠죠. Alt 키 누르면은 Alt 키 누르고 클릭해서 드래그 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자, 이렇게 곡선을 바뀌는 거 보이시죠? 다시 뗐다가 자, 여기까지 내려와서 끝에 내려갔더니만 화면 끝에 다다랐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아, 물론 초보분들이시라면 이렇게 선택해서 그냥 잘라내고 아니면 델리트 키로 지우고 그리고 다음 번으로 넘어가도 상관이 없지만 자,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죠. 이렇게 라소 둘러 툭툭 툭 곡선은 Alt 키 누르고 드래그 쭉 툭툭툭툭 해서 이때 스페이스바 중요합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손바닥으로 바뀝니다. 라소 툴의 습성은 남아있는데 손바닥으로 바뀌면서 화면을 이동시킬 수 있어요. 내 작업 영역을 이동시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포토샵 작업할 때 적당히 이동시켜서 떼면은 스페이스바를 떼면 다시 라소 툴로 자연스럽게 돌아오죠. 그러면 다시 직선을 자 다른 요령은 너무 바닥하고 손하고 만나는 경계를 막아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작업할 거 없이 약간 손을 먹는다는 사람을 약간 먹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잘라가시면 됩니다. 스페이스만 누르고 이동하고 Alt 키 누르고 쭉 이게 또 손에 익어서 재밌다고 계속 하지 마시고 적당히 됐다 싶으면 아까 스타트 갔던 부분으로 끌어올라가서 만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Delete 키 눌러도 상관이 없지만 저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컨트롤 키 누르고 잘라내서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컨트롤 키와 키보드 백스페이스 옆에 있는 마이너스 키를 같이 누르면 축소가 됩니다. 축소해서 내가 잘라낸 영역이 정확한지 한번더 확인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Delete 키를 지워주는 버릇을 들여놓으면은 나중에 복잡한 작업을 할때 실수로 막 지우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잘못 선택했는데 지우거나 그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좀 확실하게 해두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라소 툴로 작업할 때 원하는 영역 자 그다음 손가락 가볼게요. Z키 누르고 쭉 확대 라소 툴 선택 바깥부터 시작해서 들어와서 Alt키 누르고 곡선 직선 Alt키 누르고 곡선 직선 Alt키 누르고 곡선 Alt 키 누르고 곡선 파고 들어가서 약간 묶으면서 내려오고 그다음 뭐 스페이스바 쭉톡톡톡 자 작업하다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면 이때 마이너스 키를 누르시면은 멀어집니다 그죠? 아 이게 따고 있구나 이쯤에서 그만두고 싶으면 선택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잘라내고 Delete 다시 줌쭉 라소 툴 상태에서 키보드 플러스 누르면 확대고요 좀더 자세히 보고 싶을 때 됐다. 다시 마이너스 키 누르면 축소입니다. 스페이스바 누르면 손바닥. 이동, 선택. 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잘라내고 지우고. 자, 이렇게 작업을 반복해서 이 사람 한 명을 다 따면 끝입니다. 그렇죠? 이게 좀 처음엔 당연히 어색하죠. 누가 한 번에 쉽게 되겠습니까? 힘듭니다. 근데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를 악물고 천천히 한 사람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농담 아니고 딱 100명 따고 나면은 막 뒤에서 보고 있으면 진짜 포토샵이 뭔지도 모르던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진짜 이 소리가 뒤에서 보면 들린다니까요 흐뭇하게 자, 아 선택 잘못했을 때 취소는 백스페이스 키 누르면 점점점 찍었던 만큼 돌아갑니다 아까 앞시간에 설명드렸나 기억이 잘안 나네요 자 그래서 아무리 포토샵 초보라도 이게 손에 딱 있고 나면은 이렇게 작업하는 게 뒤에서 보고 있으면 흐뭇하리만큼 작업이 손이 빨라집니다. 이 손이 빨라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리터칭을 하고 유리 선택하고 색감 바꾸고 하는 작업 전체 내용들이 좀더 수월해지는 거죠. 포토샵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내가 건물 작업할 때도 아 지금은 이제 유리 작업을 해야지 유리를 선택해서 집중해서 터치하고 치고 빠지고 자, 그 다음에 그림자 치고 빠지고 작업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작업 중에 스페이스바 누르고 이게 캔버스를 이동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숙지되어 있고 손에 익숙해져야지 그 다음이 수월해지는 거죠 컬러 밸런스를 쓰던 레이어 마스크를 쓰던 이게 가장 기초인 것 같아 가지고 이게 가장 기초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초보분들 오시면 늘이 작업을 시킵니다 그 성과가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걸 권유 드리는 거죠 제가 나눠드린 요 사진
요 사진만이라도 제대로 한번 따가지고 우리 건물에 얹는 작업을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라소툴 심화학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